네, 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6월 5일자 기사네요. 코로나 백신이 치매 위험 높였다. 부작용 장기 연구 서둘러야 라는 기사입니다. 끔찍하네요. 고대병원 연구팀 55만 명 연구서 연관성 확인, 전문가 백신 부작용도 롱코비드 연구에 포함해야 라는 기사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났지만 롱 코비드 만성 코로나 19 증후군 걱정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롱 코비드는 코로나 19를 진단받은 지 3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다른 질환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증상 및 징후가 보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질병관리청과 대한감염학회가 지난 4월 공동으로 마련한 만성 코로나 19 증후군 진료 지침을 보면은 롱 코비드 관련 의심 증상으로 호흡곤란, 가슴 통증, 기침, 피로, 관절 및 관절통 및 근육통, 두통, 인지 장애 등 뇌 안계 집중력 주의력 장애, 불안, 우울, 수면 장애, 삼킴 장애, 후각 또는 미각 장애, 운동 후 불쾌감, 기립성 빈맥 증후군, 서 있을 때 심장 박수가 증가하는 등이 제시됐습니다. 코로나 19 감염 환자가 3개월 이상이 지나도록 이런 증상을 호소한다면 추가적인 검사를 고려해 보는 게 이 진료 지침의 핵심입니다. 예컨대 호흡곤란 증상이라면 심폐질환 발생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심장폐 관련 검사를 하고 증상의 조절을 위해 기존에 사용했던 약물의 용량이나 횟수를 조절하거나 특이적인 치료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청은 또한 대한감염학회와 함께 별도의 조사 연구를 통해 코로나19 후유증 발생 원인도 규명해야 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진료 지침이나 연구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나타나는 이상 증상에 대한 내용은 빠졌습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장기적으로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에게도 롱코비드와 같은 개념의 관찰이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때마침 최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게서 알츠하이머 치매 발생 위험이 높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제시됐습니다. 영국의사협회가 발간한 국제학술지 최신호에 따르면 고대 안암병원 신경과 노지훈 교수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에 등재된 65세 이상 도시거주자 55만 8,017명을 대상으로 후향적 코호드 역학조사를 연구한 결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알츠하이머 사이에 이런 연관성이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연구 대상자를 메신저 리보 핵산 백신 접종 그룹과 비접종 그룹으로 나누어 3개월 후 알츠하이머 발생 위험이 비접종 그룹의 견조 1.23배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의 전구 증상인 경도 인지장애 같은 비교 조건의 발생률이 2.38배에 달했다. 반면 혈관성 치매나 파킨슨병 mRNA 백신 접종과 유의한 연관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박병주 센터장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연구는 접종 후 단기간에 발생하는 급성 부작용에 머물러 있어 장기간에 걸친 연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센터장은 센터를 운영하면서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아픔과 답답함에 깊이 공감할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19로 인류가 mRNA 백신에 처음 노출됐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백신이 장기적으로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유전적으로 다음 세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백신 접종과 감염의 상호작용 무엇인지 등의 연구가 롱 코비드 연구에 포함되거나 단독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코로나가 걸리면 다 죽었죠. 그때 당시에는. 오늘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저번 코로나 때 예방접종을 한 번도 우리 부부는 안 빠지고 맞았는데 걱정이 됩니다. 아직 치매기는 없지만 코로나 백신이 치매 위험을 높인다니 발빠른 정부의 대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6월 5일 기사 코로나 백신이 치매 위험률 높였다. 부작용 장기 연구 서둘러야 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